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풀레마 FC 시리즈. 네, 부스터예요, 부스터. 오호. 얘도 회색이겠지? 네. 파스텔 톤 계열의. 아니야! 아니네. 정말. 그렇게. 정말, 이거 파색, 뭘, 파색. 아, 정말, 와, 이런 갈색에 살짝 붉은기 들어간, 네, 뭐 파색이라고 하죠. 오,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아예 안 똑같잖아. 와, 진짜 이거, 아, 그렇습니다. 파색입니다, 본체는. 네. 베이스, 게인, 트래블, 볼륨. 아, 이게 EQ로 하고 볼륨이고, 게인 값이 이렇게 있네요. 네. 얘는 토글 스위치가 없네요. FC18, 네. 그러면, 어, 140g. 토글 스위치가 없어서 그런가? 헐, 또 150에서도 또 빗나갔어. 와, 얘 조금. 그 플레마 FC 시리즈에서 좀 약간 빗나간 아이네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플레마의 FC 18. 네, 네, 부스터입니다. 이게 네, 18. 이게 더 고급스러운 색깔 조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그렇죠. 회색의 파랑도 멋있지만 그건 좀 차가운 느낌이었으면 네, 좀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아유 뭐랄까 좀 되게 고급스럽네요. 색깔 조합 자체가 네, 이게 이제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오리지널 이제 회사인데 플레마 네. 그 이제 복각한 거라든지 아니면 초창기 중국 제품들이나 작품들을 보면 색깔만 봐도 아 이거 중국제구나. 아 그렇죠.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역시 중국이야. 왜냐 겉으로 볼 때도 되게 좀 뭔가 대륙, 저렴해 보여. 예, 대륙미가 펄펄 넘치고 막 그렇죠. 이랬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너무 고급스러워 갖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다른 제품들한테 뭐 의류라든지 좀, 뭐 조금 묻어나요. 어, 있는데 네. 이 악기 쪽이나 이 사운드 쪽에서는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미친 오히려 중국 OEM이 훨씬 더 좋다라는 네. 평을 내릴 만큼 사운드도 그렇지만 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네. 했죠. 네. 그리고 그 글씨 그 폰트라 그러죠. 네네. 이게 다 똑같았어요. 아, 그쵸, 그쵸. 좀, 뭐, 궁서체면 궁서체, 그냥 하나로 다 했는데, 이거 다 다르잖아요. 뭐, 네, 맞아요. 뭐가 멋있어요. 그치, 여기는 네. 좀 얇게 좀 폰트 띄고, 띄고 여기는 좀. 진액 로고 하고, 딱 들어가고, 네. 부스터라는 말도 이쁘게 쓰고, FC18도 다르고. 아, 여러모로 저거 다 했네요. 디자이너가 네. 중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네. 이태리에서 이렇게 디자이너를. 섭외해가지고 고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일제도 보면 알아요. 아 저거 일제다. 일본 거다. 아, 딱 일본식 색깔 조합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화려하면서도 디테일하고 막 그러면서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리고 또 뭐 빨간색 보면 아 저 이태리제다 뭐 이런 거 딱 알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회색 보면 아주 독일제다. 맞아 맞아. 그 나라만의 특성이 네, 되게 잘 묻어나 있는데 네. 제품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워낙 글로벌 시대이기도 네, 그 하고 그 레벨들도 다 같이 올라간 상태라서 아,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리즈별로 참 색깔이 참 곱고 네. 그래서 얘도 지금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이기도 한데 그냥 핑크도 예뻤고요. 아 맞아요. 보라색도 예뻤고. 예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색깔 자체에서도 네. 고급미를 좀 풍기는 그런 색깔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좀 얘도 맛있게 생기긴 했어요. 네, 맛있게 생긴 했어요. 뭐 이렇게 떡 같아, 떡. 저 밥안바? 어머, 밥안바. 뭔가 달콤하게 생겼어요. 예, 뭔가 다. 예. 아, 그렇네. 예. 그래서 이 달콤한 거를 또 오히려 부가시킨 게 다 아날로그잖아요. 지금까지 맞다, 쭉.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뭔가 부드럽고 예. 뭔가 달콤하고 뭔가 감싸주고 뭐 이런 느낌을 극대화시킨 디자인의 채색이 아닌가. 그 디지털 이펙트를 보면 그 네. 좀 차죠. 차죠. 네, 그리고 그냥 뭐 이런 매트한 느낌의 따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자바자하고 그냥 뭐랄까 기능만 강조돼 있고 그렇죠. 뭐 좀 더 디지털스럽게. 예, 멋은 그러니까 멋스러움이 없고 좀 어떻게 뭐 어떻게 좀 차가워요 어쨌든. 네 맞아요. 네. 거기에 프린트되어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로봇 그려져 있고 비행선 그려져 있고 막 달 있고. 막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리뷰를 보고 이제 좀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셨던.
할 거는 네. 원음에서 부스팅의 어느 정도의 원음의 EQ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부스터의 그 음색이나 이런 것들의 조합.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베이스랑 트레블의 EQ부가 있잖아요. 네. EQ부에 대한 뭐 역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A 놓고요. 자, 클린. 지금 그냥 팬더 클린이죠. 네. 네. 거기에서 가운데 좀 낫네요, 다. 네, 이제 우선은 다 가운데로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오, 거의 똑같아. 역가가. 네.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겠죠? 네, 줄어드는 거예요. 자, 볼륨 개인값 줄어들고 볼륨 값도 얘는 네, 0이 되네요. 제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다 원음하고 똑같잖아요? 네. 베이스 올려볼게요. 근사하게 올라가네요. 네. 많이 베이스 내려볼게요. 베이스 역가가 좀 세네요. 많이 올라가요. 베이스. 네. 깎이기도 많이 깎이고요. 자, 트레블 갈게요. 트레블이 베이스보다는 모르겠어요. 역가가 낮은데 그래도 근사해요. 네. 왜냐면 그 하이가 듣기 싫은 그 주파수대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네, 눌렀어요. 네. 최대한 안 들리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깎일 때 좀 덜 깎여요, 베이스보다는. 그 트레블의 역가가 살짝 더 폭이 네. 좁긴 한데 네. 왜냐면은 워낙 그 안 좋게 들리는 그 음역대들이 있어가지고 많으니까 그걸 다 잘라냈나 봐요. 네. 이 정도입니다. 자, 원음이죠. 네. 원음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네. 이게 20dB까지. 아,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20dB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요. 보통 20dB 그러니까 솔로를 하거나 했을 때도 살짝만 줄여주세요. 20dB. 이렇게까지는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너무 살벌해서 못 써요. 그리고 그냥 클린 톤에서 부스팅 하는 거랑 네. 또 듀얼리스나 아니면은 네. 좀 오버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부스팅 하는 건 역과 차이가 그 체감상 그 20dB라 하더라도 엄청난 폭이기 때문에 네. 보통 기타에서도 약간 여기서 음가를 살짝 올려야겠다라고 할 때 1, 2dB 정도 그렇죠. 살짝. 그렇게 해도 사람이 느낄 정도니까 예. 20dB까지는 안 쓰죠.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네, 살짝만 한 12시 반이나 네, 1시. 1시 정도. 1시 이 정도. 1시. 좋다. 한 1시 10분 네. 많아. 됐다. 딱 좋아요. 딱 네. 좋아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솔로잉 하시거나 네. 네, 좀 뭔가 릭적으로 좀 뭔가 튀어나올 때 부각시킬 때 네네. 딱.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네. 사실 볼륨 값으로 기본적인 볼륨을 설정을 해놓은 네. 다음에 그리고 개인 값으로 조금 더 줄 미세한 조금 더 줄 수 있고 조금 더 뺄 수 있고요. 네. 네, 이게 볼륨적으로의 좀 레벨 차이도 얘가 좋아할 수 있지만 질감으로도 맞아요. 개인을 조금 진짜 네. 미세하긴 한데 약간의 개인을 추가할 네. 수 있는 거예요. 부스터? 좋다. 왜냐면은 볼륨만 터지면요. 이제 하이 그러니까 볼륨이 커진다는 건 로우 음역대가 우리가 더 잘 들린다는 소리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뭐 로우가 커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지글거리는 디스트 값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개인 로브로 그 디스트 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이 올려주니까 부스팅했을 때 그냥 뚱뚱한 부스팅이 아니라 개인까지 같이 올라가는 뭔가 이렇게 조화로운 부스팅이 되는 네. 느낌. 볼륨만 올리면 그냥 뚱뚱해져요.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네네.
개인을 주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감싸면서 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값에 대한 그런 좀 뭔가 파운데이션 효과라고 해야 되나? 좀 발림을 좀 더 잘 예, 발리게 하는 디스를 좀 더 잘 발리게 하는 그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얘네 생각은. 보통 부스터에서는 볼륨 값으로 그냥 해결해요. 해결하거나 개인이 있어도 이렇게 연동이 되지 않고 개인 따로 그렇죠. 볼륨 따로예요. 그,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그리고 둘 다 뭐 작게 돼 있다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그리고 돼요. 볼륨이 같이 같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네. 개인을 이렇게 건드릴 때 볼륨이 같이 건드려진다거나. 그럼. 근데 얘는 뭐, 이제 볼륨 값을 따로 이렇게 예. 작게 만들어놔서 얘는 그냥 고정 값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쉽게 빨리 바꿀 수 있게끔 좀 비싼 부스터 중에 EP 부스터 네. 같은 것들. 우리도 AC가 하나 있긴 한데. 네, AC 부스터, RC 부스터. RC가 있군요. 네, 이런 애들도 EP 부스터는 진짜 노브 하나거든요. 하나거든요. 예. 네, 그냥 하나예요. 예. 그래서 얘는 뭐 개인이든 뭐 같이 개인 값을 같이 해서 뭐 올려올긴 뭐 했겠죠. 했지만. 근데 이제 내 원하는 내 취향의 부스팅 효과는 그래서 얘가 좀 더 디테일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예, 네, 뭐 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험버커의 마샬로 네. 한번 우리 또 네. 최종 점검을 또 해봐야 돼. 마샬로 바꿔놓고 우리 예. 개인값 좀 더 설정을 한 다음에 들어보고? 그리고 예. 예, 베이스랑 트래블 예.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볼게요. 자, 듀얼리스트로 갈까요 그냥? 여기에서 듀얼리스트로 그냥 좀 멋지게 그냥 해볼게요. 적당히 굿! 네, 듀얼리스트 했고요. 여기에서 부스팅 한 번씩 해볼게요. 예. 얘 깊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베이스랑 트래블만 있잖아요. 네. 근데 미들부는 일반적으로 계속 잡아두네. 그러니까 미들부는 그러니까 항상 잡아두는 있어. 게 아니라 열어놓네. 항상 있어요. 항상. 맞아요. 색깔이 되게 선명해지네요. 야 너무 좋다. 여기에서 트래블을 좀 올려볼게요. 근사하네. 트래블이 방정맞게 올라가지 않고 디지털 딜레이. 예. 오, 좋았어요. 오, 예. 너무 이야, 좋네요. 너무 좋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 백킹을 하다가 예. 솔로로 좀 예. 넘어가 보자. 굿. 네,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 제 볼륨값 이죠. 딱 중간에서 살짝. 네, 한 시나 12시 반. 네네네. 네.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음 값보다 살짝 더 조용하게 할 때 예. 얘를 줄이면 작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놓고 개인으로만. 역할을 좀 반대로 위상을 해가지고 네. 좀 그냥 일반적으로 원음 하다가 좀 더 작게 뒤로 더 빠질 때 네, 더 빠질 때 그때 작게 썼을 또 사용해도 네. 되고요. 개인값도 네. 충분하니까 빠져도 원음 살아있고 그렇죠. 네. 이거 줄인 거랑은 볼륨 줄인 거랑은 사뭇 달라요. 네네네. 그 얘기는 네. 그렇죠. 근데 개인은 살아있으니까 네. 볼륨 페달과도 살짝 다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EQ부터 살짝 만져봤는데 아까 네. 초반에 계속 우리가 거론을 했다시피 너무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서 듣기 싫은 그런 주파수 때는 다 날리고 네. 예쁜 것들만 모아서 그냥 묻혀놨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얘네는 아마 그 EQ 막 이렇게 그래프로 다 설정해가지고 값을 지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럴까요? 아마. 네,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네요. 근데 세상에 앰프도 많고 기타도 많고 그런데
대표적인 앰프 두개잘 어울리니까 뭐 다른 앰프 그쵸. 다 되는 거지. 다잘 어울리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플랫마 부스터 한번 같이 해봤고요. 네. 한줄평 주시죠. 한줄평 똘똘이에서 마샬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우, 네. 모든 앰프 다. 범용성이네요, 아주 그냥. 네. 저도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부스터 주제에 색깔을 바꿔? 그렇죠. 라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타의 톤의 색깔을 바꿔버리네, 아주 그냥. 네. 자, 그러면. 얘도 58,000원이에요. 네. 가성비가. 그럼 나는 몇 점을 주겠어요? 12점. 그치. 맞지. 몇대 몇? 9.5. 8.5. 나 저 9.5. 0.5는 좀 개인 노브 점수입니다. 요거 아이 개인 노브 점수. 예. 굉장히 예, 직관적으로 네. 큼지막하게 따겠죠. 아나 진짜 그말안 했으면 10점 줄 뻔했어요 진짜. 안 돼. 10점 주면 큰일 나. 후렴은 나중에 20점 줘야 돼. 점수의 패턴을 바꿔야 돼. 예. 아하. 너무 저는 여기에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스터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니 이거 아, 삐삐삐삐 그것도 좋은 거라니까. 네, 오늘 플레마 FC 18 네, 네 부스터와 최고였습니다. 최고. 네 함께 해봤고요. 정말 여기 나오는 리뷰였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이중적인 예, 그렇죠. 의미예요. 네. 좋아서 욕 나오고, 네. 그것 때문에 욕 나오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